저는 아주대학교 GRRC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영돈입니다. 저희는 이 천연물로부터 여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이 약효가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찾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과대학이니만큼 여러 다양한 그런 질환 모델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고, 따라서 비교적 여러 종류의 그런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동안 5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얻은 좀 대표적인 성과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 단백질 신약에 관한 것입니다. 종래의 신약들은 주로 이 분자량이 작은 그러한 스몰 모레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비교적 분자량이 큰 단백질, 특히 이 항체를 이용한 단백질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항체를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인데, 세포에는 보면은 DR, 데스 리셉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를 하고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 결합이 되면은 그 세포는 죽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체를 특정 항체가 결합을 함으로써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 신약은 지금 그렇게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약효가 두드러진 그런 것이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다음에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거의 없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그런 단백질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저희가 개발을 한 즉시 저희가 국제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저희가 벤처 회사인 항체 전문 개발 업체인 앱자인의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교적 많은 그러한 기술료를 저희가 받고서 기술 이전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연구, 여러 분야의 연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얻은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